명절 내내 진짜 잘 먹었어요. 어머, 몸무게가 똑같네. 가격이 비싸요. 근데 무조건 써보면 진짜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진정 중에서 찐 진정을 느끼고 싶다. 잘 쓰고 있어. 자동차를 원래 그랜저를 타고 있다가 벤츠로 올라간 느낌? 다시 못 내려오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달의 아랑템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자, 마음 놓고 지금 영업하는 시간 영업 레디고! 준비됐나요? 아, 준비됐어요! 자, 이번 달에도 너무나도 잘 쓴 이달의 아랑템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두둥. 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내 속살을 보여줄 때가 드디어 왔다고요. 아, 겨울에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내 처녀쪽이랑 비교하면 살이 좀 쪘어. 자, 제가 살쪘다고 하니까 친한 그 왕호 언니가 이걸 주더라고요. 메타그린 부스터샷 7일. 이게 중국에서 진짜 잘 팔린대요. 인기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줘봤는데 먹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거를 받아서 명절 내내 먹었거든요. 명절 내내 진짜 잘 먹었어요. 아, 진짜 알차게 먹었어. 막 랍스터도 먹고 디저트 먹고 망고도 먹고 열심히 먹었는데 먹고 나서 한국 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가 똑같았어요. 여기서 난 좀 만족스럽거든요. 어머, 몸무게가 똑같네. 그래서 저는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면 타입이라서 알약 형태로도 먹을 수 있고 수용성으로도 먹을 수 있고 두 가지 타입도 마음에 들면서 하루에 이렇게 한 포씩 먹어주는 만족감? 약간 내 몸을 케어하는 느낌? 안에 깔라만시, 푸큘, 레몬 농축액이 들어가 있고 녹차 카테킨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APIC의 대두 발열수 추출물. APIC, 대두배아열 수추출물이 있는데 이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성분을 찾아보긴 해야 될 텐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상세 페이지 봤을 때도 마음에 들어서 먹고 있는데 단점은요, 가격이 비싸요. 아, 지금은 돈 주고 먹고 있지만 이걸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몰랑이분들, 제가 어제 PDRN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몰랑이분들이 아, PDRN이 이런 거였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피부 이제 광채, 재생, 윤기, 수분 한 번에 오래 으로 느낄 수 있는 게 PDRN 성분이다. 제가 그 영상에서 감히 얘기했었잖아요. 올해 PDRN 진짜 뜬다고. 근데 무조건 올해는 PDRN이 미친 듯이 나올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되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 있는 제품들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PDRN만 단독으로 넣은 제품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다섯 개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두 제품을 가지고 왔고 일단은 VT의 PDRN 에센스팩. VT PDRN은 PDRN만 단독으로 10만 ppm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어렵고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써보면 확실히 다른 PDRN 제품들이랑 다르게 쓰자마자 그 광채가 반짝반짝반짝하게 그 속부터 이게 뭔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 쓰면 쓸수록 피부가 뭔가 투명하고 맑아지는 느낌? 그 광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TMI인데 얼마 전 이제 어떤 그 관계자분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PDRN은 그 누적될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쓰면 쓸수록 이게 계속 채워지는 거다 보니까 피부과에 가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PDRN으로 이제 채워주듯이 계속 쓰면 쓸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내가 또 홀려가지고 PDRN도 매일매일 쓰고 있죠. 그래서 단독 PDRN 10만 ppm 들어가 있는 거는 VT PDRN이 거의 국내선 유일하지 않나. 써보면 진짜 확실히 달라요. 속건조부터 지성 피부 상관없고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도 상관없고 그냥 모든 피부가 쓰면 정말 만족할 거는 VT의 PDRN. 진짜 좋다니까요. 자, 그러던 와중에 제가 크림도 이것저것 비교를 해봤지만 크림에서 PDRN만 단독 함량으로 높게 넣은 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나마 조금 만족스러웠던 거는 에스트라 밀도 탄력 캡슐 크림. 얘도 PDRN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는데 21%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콤플렉스라서 PDRN 단독 함량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형감도 나쁘지도 않고 수분감도 느껴지고 보습감도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쓰기에 좋아서 저는 PDRN 크림 중에서 저는 이 밀도 탄력 캡슐 크림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PDRN 단독 함량이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표기를 해줬으면 좋긴 할 텐데 이거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것도 진짜 한 병 답이어서 저 지금 두통째예요.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1.2% 흔적세럼.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한 번 더 소개해도 돼요. 왜냐면 한 병 비웠으니까. 정말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진정 앰플을 쓸 일이 잘 없긴 했었거든요. 피부가 한참 좋았어가지고. 근데 여기 난리 난 거 보이죠? 이게 다 뭐야? 스트레스지 뭐. 이게 피부 트러블 에
거의 99% 스트레스야. 속이 막 화가 끓어오르고 막 뒤집어져 오장육부 막 난리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에서 야 살려줘 하고서 내는 게 이제 트러블인데, 한동안 정말 심신이 편안했다면 최근 들어 심신이 아주 아주 불편했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다 그냥 뒤틀려가지고 얼굴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제가 진정 앰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요즘에 고기능성에 미쳐서 진정 앰플이 집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와중에 이제 그 유니든씨가 나한테 격하게 영업했었던 브링그린을 한 통을 다 써보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다. 써보니까 엄청 묽은 느낌인데 이게 진정 앰플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흔하잖아요. 써봤던 애들 중에서는 가장 뭔가 생각 없이 무난하게 쓰지만 쓰고 나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확실히 진정된 거를 느낄 수가 있다. 진정 앰플은 사실 다 비싸다고 했었던 나의 편견을 조금 깨준 제품이 이 브링그린 징크테카긴 해요. 그리고 징크테카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시카보다는 5배 더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중에서 찐 진정을 느끼고 싶다, 징크테카 추천드리고 싶어요. 잘 쓰고 있어. 그리고 양이 조금 해가지고 생각보다 금방 써요. 근데 좀 대용량으로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또 신기한 거 가져갔어요. 자 이거 뭐죠? 그렇지. 스킨 스티커즈의 C페롤이 비싸잖아요. 그거의 대체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스킨 스티커즈 이 C페롤릭이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페롤릭 애시드의 조합인데 미국에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 조합을 똑같이 따라할 순 없어요. 근데 이 C페롤릭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뭔가 딱 만족스러웠었던 애가 없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C페롤릭의 가성비라고 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하면 닥터 디퍼런트 안에서 예약 주문을 받고 있어요. 2차까지 품절되고 지금 3차를 받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2차 기다리고 3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이 안에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E가 들어가 있고 코엔자임 Q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페롤릭 애시드 대신에 코엔자임 Q를 넣은 것 같고 쓰면 항산화뿐만 아니라 미백, 기미, 잡티에도 괜찮아서 스킨 스티커즈를 써보고 싶은데 얘가 조금 예민하거나 얘가 너무 강하거나 혹은 너무 비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닥터 디퍼런트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닥티도 가격이 물론 착한 편은 아니에요. 얘도 좀 비싸긴 하지만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면 닥티도 나쁘진 않은 편이다. 그래서 스킨 스티커즈 써보고 싶은데 언니 저는 이거 쓰면 조금 너무 비싸가지고 피부가 민감해가지고 고민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닥티도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닥티 저 찾아보긴 했거든요. 비타민 C 15%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 비타민 E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엔자임 Q가 그 영양제에서 많이 보이는 성분이에요. 그게 피로회복? 약간 그 리페어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에 좋고 스킨 스티커즈가 pH 3.0이거든요. 얘는 3.5예요. 조금 더 약산성에 가깝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 약산성으로 선택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쓰는 거 이것도 진짜 잘 쓰는데 이건 짧게 소개할게요. 에이 포르테시모. 저 이제 포르테시모 쓰다 보니까 일반 비타리프트에 못 쓰겠어요. 글러 먹었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자동차를 원래 그랜저를 타고 있다가 벤츠로 올라간 느낌? 다시 못 내려오겠어. 아, 이거 포르테시모가 약간 벤츠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 레티날도 너무 잘 썼는데 이 레티날 쓰다가 이 포르테시모의 함량으로 올라오니까 이 포르테시모의 사용감을 느끼고 나서는 다른 걸로 못 쓰겠어요. 그래서 레티놀 제품, 레티달 제품도 요즘 많이 쓰는데 아 진짜 확실히 끝판왕은 이 포르테시모구나. 이게 0.15%에 한번 갇히고 나서는 이 눈이 너무 높아져서 아래로는 이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물랑이 분들도 이 포르테시모 진짜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써보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면 그 얼굴을 봤을 때, 만졌을 때 그 느낌이 진짜 달라요. 내가 써봤던 것 중에서는 내가 국내 탑티어야. 너무 괜찮아. 그래서 요즘에 레티나 아래 갇혀가지고 진짜 다른 제품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제품들은 눈에 차는 것도 없고 다른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레티나 함량 너무 적게 넣고 뭔가 만족스러웠던 게 없었는데 약간 진짜 배기는 이 포르테시모다. 이달의 아랑템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을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비아입니다. 비아는 제가 이달의 신상템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한 번도 소개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최근 들어 출시한 쿠션들 중에서는 가장 저를 만족시킨 쿠션이에요. 정말 무난하게 쓰기에 좋아요. 정말 다각형으로 커버력도 무난하면서 또 밀착력도 괜찮고 모공 커버도 괜찮으면서 다크닝도 없다 보니까 진짜 휘뚜루마뚜루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가볍게 쓰는 쿠션으로는 삐아 쿠션 합격.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커버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같이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컨실러. 저희 PD님은 오히려 이 컨실러를 이제 파데처럼 얇게 깐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 트러블이 많이 나서 컨실러를 파데처럼 깔아주고 있는데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제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추천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컨실러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요. 자 우리 몰라이분들 여기까지 이달의 아랑템 소개를 해봤고요. 나름 알짜배기 제품들만 소개를 했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 3월 이달의 아랑템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